원숭이 고기 사건이 있은 후 그는 인육에 대한 생각이 더 간절해졌다. 매일 먹던 돼지고기가 맛없다고 느낄 정도였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춘재와 단골집에서 고기를 먹고 있었다. 그런데 고기가 한참 남았는데도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사람 고기 맛이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겠다. 쉿, 너무 크다. 어떤 방법 없을까? 한층 조용해진 소리로 그가 말했다. 손님들의 시선도 뿔뿔이 흩어졌다. 멍청아, 진짜로 먹을 작정인가? 아, 그런 건 맛도 없다니까. 무슨 소리야? 제일로 맛있댔다. 누가? 맛깝아. 그리고 어디선가 들은 듯한 얘기를 춘재에게 했다. 사람 고기는 잡식성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춘재는 이미 눈빛이 변해 있었다. 진짜 맛있다고? 그래 태도가 라네. 이따위 돼지고기랑은 비교도 안 된다고 하더라. 그가 지글거리고 있는 삼겹살 한 점을 집어들었다. 이 맛있는 돼지고기보다. 그래, 그렇다고. 춘재가 앞에 놓인 소주잔을 비웠다. 알코올이 춘재의 몸을 옴짝달싹 못하게 했다. 당장이라도 실행에 옮기고 싶었다. 무엇을? 춘재는 머리에 스쳐간 것을 그에게 쏙닥거리며 얘기해 주었다. 그날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그와 춘재는 삽을 들고 동네 근처 뒷산으로 올랐다. 등산로로 이용하는 산이었다. 근처의 산이 이거 하나뿐이라 많은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용했다. 정상까지 30분밖에 걸리지 않는 작은 산이었고 정상에는 운동기구 몇 개가 있었다. 정상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솔개가 밤나무와 소나무 사이를 뛰어넘나드는 걸 볼 수가 있었고 부엉이와 올빼미의 울음소리도 들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묘지 몇 개를 볼 수가 있었다. 바로 그 묘지를 그와 춘재가 노리는 것이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무덤은 김치떡을 묻어놓은 땅이었다. 첫 번째 묘지는 산에 오른 지 10분 정도 됐을 때 나타났다. 묘지는 등산로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다. 그들은 묘지 앞에 섰다. 앞에서 보니 묘지는 꼭 사람이 팔을 동그랗게 뻗고 엎어져 있는 모습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는 문득 무섭다는 생각을 했다. 그가 7살인가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농약을 먹고 무덤처럼 엎어진 채 죽었다. 아버지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그였다. 밖에서 흙장난하다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방에는 아버지에게서 분비된 뿌연 액체가 방바닥에 가득했다. 냄새 또한 지독했다. 경황을 보니 그는 틀림없다 생각하여 부엌으로 달려가 엄마에게 고자질했다. 아빠, 오줌 쌌다고. 어쨌든 그와 춘재는 가져온 삽으로 머리 부분을 파냈다. 둘 다 삽질이라면 자신 있었기 때문에 삽시간에 무덤을 파헤칠 수가 있었다. 그의 아버지 장례식 때도 그는 아버지를 놀리기에 정신이 없었다. 20분 정도 삽질하자 둥근 부분이 다 깎여 나갔다. 부엉이와 올빼미 우는 것이 무덤이 우는 것처럼 들려왔다. 그와 춘재는 쉬지도 않았다. 이마와 목덜미는 땀으로 붉어져 있다. 그와 춘재는 천천히 묘지 안으로 들어갔다. 미역국 관이 나왔다. 관을 쉽게 들어올리기 위해 관 주변을 좀 더 파내고 관을 들어올렸다. 관은 무거웠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관을 앞에 두고 그는 마음이 설레었다. 춘재도 마찬가지였다. 저 뚜껑만 열면 고기를 먹을 수 있겠구나. 오랜 세월간 묻혀 있었는지 관 겉쪽에는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었다. 곳곳에는 벌레가 파놓은 구멍까지 있다. 뚜껑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다. 관에는 분명 시체가, 그것도
살점없는 몽땅 썩어 머리카락만 남아있는 시체가 있을 것인데 그는 싱싱한 핏빛 고기를 생각하고 있다. 당장이라도 고기를 들고 집으로 가서 준재와 구워먹을 생각을 하니 침이 입에서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관 속에는 생각과는 달리 바퀴벌레가 가득 우글거리고 있다. 깜짝 놀란 그가 삽을 휘두르자 바퀴 수십 마리가 터져 죽었다. 하지만 바퀴벌레는 수십 마리가 죽어도 티가 나지 않을 만큼 그 정도로 많았다. 바퀴벌레는 해골의 눈구멍을 재빠르게 드나들고 있었다. 망할 놈의 바퀴 새끼들. 그는 바퀴벌레가 고기를 죄다 뜯어먹어서 뼈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화가 난 그는 바퀴벌레를 향해 연신 삽을 내리쳤다. 어둠 때문에 색깔을 알 수 없는 액체가 그의 얼굴에 무더기로 튀었다. 그렇게 그가 수십 번 삽을 휘두르면서 수백 마리의 바퀴벌레가 터졌지만 바퀴벌레는 그대로였다. 마치 그 자리에서 알을 까고 재생하는 것만 같았다. 어쩔 수 없이 그는 바퀴벌레를 죽이는 것을 포기했다. 그 광경을 쭉 지켜보던 춘재는 다른 묘지로 가자고 보챘다. 두 번째 묘지도 벌레로 가득했다. 이번엔 진해였다. 세 번째 묘지는 몸통이 없이 해골 바가지만 10개가 굴러다녔다. 네 번째 묘지는 그 반대였다. 머리뼈 없이 몸통만 두 개가 딱 달라붙어 있었다.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소주 한 병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와 후딱 마시고는 골아떨어졌다. 그가 반나절 넘게 자고 있을 때 그가 파헤친 묘지가 발견됐다. 경찰이 사건 조사에 나섰고 신문 기자가 다녀갔다. 그리고 그가 잠에서 깰 무렵 석간 신문 일면에는 시체 토굴꾼 나타나다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다. 기사 끝머리에는 경찰이 주변 조사를 나섰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목격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어쨌든 그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묘지를 파헤치고 관을 꺼내 시체를 훼손하는 것이 중죄가 된다는 걸 생각도 못하고 있을 뿐더러 그의 머릿속에는 사람 고기로 가득해서 더한 짓도 할 것처럼 보였다. 묘지를 파헤치는 것보다 더 심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평범하게 지내던 어느 날 준재는 그에게 병원에 가자고 했다. 말인즉슨 병원에 가면 죽은 사람이 많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방금 죽은 사람의 고기가 아무래도 죽은 지 오래된 사람 고기보다 신선하지 않겠냐는 것이 준재의 말이었다.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야말로 병원은 도살장과 정육점 그 사이였다. 준재의 말을 찬찬히 듣던 그는 엄지손가락을 축혀 올렸다. 며칠 후 그와 준재는 근처 대학병원으로 갔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나도 안 됐지만 일어날 수도 없었다. 그건 그가 병원을 굉장히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병원으로 들어가자 병원 특유의 약품 냄새와 분위기가 그의 발목을 덜컥 붙잡았다. 잊고 있었던 병원의 공포가 기억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부여잡더니 비명을 지르며 병원을 빠져나간다. 영문도 모른 채 철수는 그의 뒤를 따라 나왔다. 그가 어렸을 때였다. 그의 아버지가 자살하기도 전이었다. 눈깔 사탕이라든지 군것질거리를 사먹지 못했던 그에게 간식거리라고는 엄마가 절에서 가져온 절과자였다. 절과자는 설탕 덩어리라서 굉장히 달았지만 평소에 군것질을 못했던 그는 엄마가 두 개를 가져오면 두 개를, 세 개를 가져오면 세 개를 연달아 먹었다. 어느 날인가 엄마가 10개를 가져온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다음날 그는 이가 아파왔다. 이빨이 아프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 엄마는 하는 수 없이 부엌 천장에 숨겨놓은 비상금을 꺼낸다. 엄마는 그를 데리고 치과에 갔다. 엄마도 처음 가보는 것이다. 접수를 하고 차례를 기다렸다. 꽤 많은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기다리고 있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한 명씩 진찰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남 이름이 불릴 때쯤 진찬실에서 나왔다.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엉엉 울면서 말이다. 그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한 그런 행동이었다. 이름이 불리고 진찰실에 들어가고 얼굴이 질린 채 울며 나오고, 이름이 불리고 진찰실에 들어가고 얼굴이 질린 채 울면서 나오고. 어린 그는 상상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괴물이 상상되었다. 굳이 괴물이 아니더라도 망태 할아버지나 마녀, 빨간 마스크 같은 것도 상상이 되었다. 미흡고 그의 이름이 불렸다. 엄마는 그의 손을 잡고 진찰실로 들어갔다. 그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때를 썼지만 그는 그저 꼬마에 불과했다. 그렇게 들어가 보니 의사와 간호사가 있다. 괴물이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평생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다. 낯선 그들은 그에게 매우 친절했다. 친절함에 마음이 포근해진 그는 마음을 놓았다. 그러다가 막 치료에 들어가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입을 벌리라고 하더니 입속에 무엇인가를 마구 쑤셔 넣었고 박박 긁어내는 것 같더니 짓누르는 것 같기도 했다. 뾰족한 걸로 마구 쑤시기도 했다. 윙 하는 소리가 나왔고 곧 빨아들이는 소리도 들렸다. 혓바닥에는 떫은 맛이 느껴진다. 아픈 것도 있었지만 그냥 공포 그 자체였다. 무서웠고 아팠다. 눈물이 나왔고 얼굴이 하얘졌다. 결국 그도 다른 아이들처럼 울면서 진료실을 나왔다. 그 후 그는 병원이라면 치를 떨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있었다. 언제인가 열병을 심하게 앓던 날이 있었는데 엄마가 아무리 병원에 가지고 해도 바득바득 우겨서 그냥 앓곤 했다. 아마 열병을 앓던 날부터 있을지 모르겠다. 그의 지능이 떨어지고 있던 게. 춘재는 그를 설득하고 병원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허서였다. 기껏 병원에 들어가서 고기를 찾아 헤맸지만 구할 수가 없었다. 병원에는 전부 살고자 하는 사람들만 있었기 때문이었다.